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담임하신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묻기를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글쎄 내가 뭐 제주도를 연구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아마 물어보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약 15,000개가 됩니다 그래요. 아유 제주에 참 잡신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는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느 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무려 80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러 신사들이 있고 그래서 섬기는 신의 숫자가 무려 800만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잡신이 있으니까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캄보디아를 선교지를 갔다가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학자는 2억 개라고 그래요. 2억 개. 그래서 저는 2억 개 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3억 개가 넘는 것 같다 이렇게 쓴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의 숫자가 2억, 3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는 너무 많은 신이 있어요.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보다도 신의 숫자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부정하게 돼요.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만이 참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강한 강조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그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이 이것만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오직 성령이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을 꼭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하고 통하려고 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함께 하시 않고는 절대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가짜 영이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뛰어들기는 하지만은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영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이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영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절대로 몰라요. 이해하는 것 같고 설명이 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영의 감동을 받은 영의 사람이 될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가 와닿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증거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영이 오실 때 내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제대로 증거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를 내가 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깨닫게 돼요. 왜? 영감으로 기획된 말씀은 영의 감동 없이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영적인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권능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거 있을 때 다른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용되는 거예요. 왜? 그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학문을 연구하고 지혜가 특출하고 뭐 학위가 여러 개 있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왜? 그래서 여기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잘 몰라도 아는 게 많지 않아도 제대로 뭐 배운 게 없어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실패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이 이것으로 다 된다, 이 착각하는 거죠. 이게 영적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여기 보면 성령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더 이상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됐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것으로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둘째로는 죄를 회개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악을 품고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죄악을 품고 있는 한, 많은 분들 생각하기로 나는 뭐 그렇게 죄 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이만하면 괜찮게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생각해야 돼요. 사회가 말하고 법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그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내가 죄악을 품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분명한 역사예요. 제가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듣기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신학을 졸업한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도 매일 하루 거의 빠짐없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마 꽤 열심히 기도하는 편이에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내가 꾸준하게 기도를 해요. 왜?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살고 한국이 살아야 세계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제대로 되고 한국이 제대로 되면 세계의 희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 신학교를 위해서 꿇어앉아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운동이 일어난다니까 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럽고. 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결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이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진리요.
성경에 관한 글만 읽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목회하거나 이 신학을 하시는 분이 성경에 관한 책과 관한 글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가 성경이에요. 이 말씀하고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안양교도소에 어떤 살인범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서 한번 그분이 어떤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양교도소 소장님한테 얘기했대요.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내가 직접 이렇게 둘이서 방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내친 김에 나까지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겁이 덜컥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인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저쪽이 목사고 저쪽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 같아. 너무 그 성경 구절이 그냥 뭐 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다가 제가 그 얘기를 교도소장님한테 했어요. 아니 난 내가 와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마치 내가 죄인 같고 저 사람이 목사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우리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는 게 교도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도소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담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분이 살인범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는데 1년에 10번 이상을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교도소 들어가서 한 4년? 5년 지났을 때 갔는데 그때 벌써 거의 성경을 50번 가까이를 읽은 거예요. 성경이 들고 나왔는데 성경이 이 교도소 그 환경이 이게 옛날이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손이 이게 성경을 넘기다 보니까 성경책에 아예 때가 묻어서 새까매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성경을 달래서 펴봤어요. 넘기는 데마다 너무 많이 읽으면서 넘겨가지고 때가 새까맣게 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범이었던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 되려면 오직이요. 오직 외에 증인 되는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 외에 길이 없어요. 물론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격을 가지고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은혜의 감격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서야 돼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아직까지 그 세계를 모른다고 하면 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꼭 이 오직의 이유를 깨달아서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큰 깨달음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 머리머리마다 주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오직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 외에는 없는데, 이 길을 꼭 찾아 은혜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로 주께서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